이번에 공부할 내용은요, 동사와 명사가 이렇게 결합하는 내용인데요, 미래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재 형태, 과거 형태를 먼저 간단하게 복습하고 미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다 책, 먹다 음식, 입다 옷, 마시다 술, 공부하다 내용이 있으면요, 현재 형태, 지금 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읽다 책, 읽는 책, 먹다 음식, 먹는 음식, 입다 옷, 입는 옷, 마시다 술, 마시는 술, 공부하다 내용, 공부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자, 과거를 봅시다. 과거는요, 받침이 있으면 은, 받침이 없으면 니은,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해봅시다. 읽다, 받침이 있으니까 읽은 책. 먹다, 받침이 있으니까 먹은 음식. 입다, 받침이 있으니까 입은 옷. 마시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마신 술,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공부하다. 공부하다도 역시 받침이 없습니다. 공부한 내용,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 형태를 배워볼 텐데요, 미래 형태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리을,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같이 바꿔봅시다. 읽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을 쓰면 되겠죠. 읽을 책, 내일 읽어요 책이에요, 내일 읽을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먹다, 먹다도 역시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써줘야 되겠죠. 먹을 음식,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입다, 입다도 역시 받침이 있네요. 그래서 을을 써줘야 되겠죠. 입을 옷,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받침이 없는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마시다, 마시다는 받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리을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마실 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공부하다, 공부하다도 역시 받침이 없기 때문에 리을, 리을을 써주시고 공부할 내용,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읽을 책, 다음 주 미래죠. 다음 주에 읽다 책, 그런데 미래이기 때문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읽을 책은 해리포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일 역시 미래죠. 먹다 음식, 그러니까 받침이 있고 미래니까 을을 써주셔야 됩니다. 먹을 음식을 마트에서 샀어요. 내일 먹을 거예요, 음식. 자, 크리스마스 때,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니까 미래가 되겠죠. 미래에 입다 옷, 그래서 받침이 있고요, 미래이기 때문에 을을 써주셔야 됩니다. 입을 옷이 뭐예요? 파티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합시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마시다 술인데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 형태죠. 미을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실 술을 준비하세요 라고 표현했고요. 다음 시간, next time, 다음 시간이니까 당연히 미래가 되겠죠. 공부하다, 공부하다에서 하, 받침이 없네요. 그래서 리을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공부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을 붙여주시고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리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현재나 과거에서 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리을이 들어가는 동사와 디귿이 들어가는 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다 음식, 살다 집에는요, 리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현재 형태, 현재 형태를 보면요,
만드는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리을이 빠지고 만드는 음식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살다 집도 봅시다. 살는 집 이게 아니고요. 리을이 빠지고 사는 집 이런 형태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과거를 보도록 합시다. 과거는요, 만들다에서요 리을이 빠지고 여기에 리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든 음식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살다 집은요, 살에서 리을이 빠지고요 여기에 리은이 들어갔습니다. 산 집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미래. 미래는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과거 형태와 좀 비슷한데요. 잘 살펴보면 더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만들다 음식에서 다를 뺀 다음에 만들이 있죠. 그리고 리을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받침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리을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여기에 리을이 들어갑니다. 리을이 빠지고 리을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만들에서 리을이 빠졌으니까 만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리을이 들어가니까 만들. 어? 처음의 형태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만들 음식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엔 만들다 음식, 만들 음식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도 살집이라고 하면 됩니까?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살다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을이 이렇게 빠지니까 사가 남겠죠. 그리고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이 들어갑니다. 살이 되겠죠. 살집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살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의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디귿의 형태는요, 현재형을 보면 듣다 음악, 듣는 음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과거 형태는 좀 특별하게 디귿이 이렇게 리을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듣은 음악이라고 하지 않고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서 들은 음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요. 그래서 듯이 아니고 들이 됩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으니까 을을 써주시면 됩니다. 들을 음악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내일은요,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만나다에서 다를 빼버리고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만 붙이면 되겠죠. 만날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일 만날 사람은 고향 친구예요. 자, 내일, 모레, 이번 주 모두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요. 내일 보다 영화, 그런데 미래예요. 그래서 보다에서 다를 빼버리고 리을만,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만 붙이면 됩니다. 내일 볼 영화를 미리 예매했어요. 모레 면접 때 입다 옷을 사러 가요. 모레는 미래니까 입다에서 다를 빼버리고 받침이 있네요. 그래서 을을 붙여주면 되죠. 모레 면접 때 입을 옷을 사러 가요. 이번 주에는 하다 일, 다를 빼버리고요. 할 일이 많아요.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만 들어가면 됩니다. 결혼해서 살다 집, 살다 집인데 다를 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을이 빠지고 다시 리을이 들어가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빠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 집,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만 빠진 거랑 똑같습니다. 결혼해서 살 집을 빨리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보세요. 자, 현재, 과거, 미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모두 는을 쓰면 되고요. 과거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씁니다. 미래는요, 받침이 있으면 을, 받침이 없으면 리을을 쓰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읽다 책인데요. 지난주 과거네요. 과거니까 읽은 책이 되겠죠. 지금 읽다 현재니까 는을 썼고요. 다음 주에 읽다 책, 다음 주는 미래니까 읽을 책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마시다 물, 마시다인데 조금 전에 과거네요. 과거니까 마신 물이고요. 지금 마시다, 마시는 물, 지금은 현재예요. 조금 후에 미래네요. 미래는 마실 물이 되겠죠. 마시다에서 다가 빠지고요. 리을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만들다 음식이네요. 그런데 다를 빼버리고 리을도 빼버립니다. 만드만 남았죠. 과거니까 받침이 없는 경우에 니은이 들어갑니다. 만든 음식, 어제 만든 음식. 지금 만들다, 다를 빼버리고 니을을 뺀 다음에 는을 붙입니다. 만드는 음식. 내일 만들다, 다를 빼버리고요. 자, 첫 번째, 만들에서 리을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는 만드에서 다시 리을을 붙여줘야 되겠죠. 왜요? 미래니까요. 그래서 리을을 다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들 음식, 다를 뺀 것과 똑같이 나오겠죠. 내일 만들 음식,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